오늘 영상은요, 토모코리아에 유독 있는 다른 데에서는 거의 구하기 힘든 자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베스트 5 정도로 엮었는데요. 제가 보통 자재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3년, 4년 동안 또 계속 유행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시작하는 게 인테리어 자재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다른 데서는 뭐 보편화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요즘 근래 들어와서 인테리어 흐름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회원님들도 이해하시고 다들 마음속에 갖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많은 돈 들여서 시공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요즘은 아주 조금씩 우리가 소품을 모으듯이 조금 시공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 만족감을 늘리는 게 추세가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가 좀 이뻐야 되지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감성적이어야 되고 그런 자재 위주로 오늘 엮어봤습니다. 영상에 뭐 많이 노출은 됐는데 어찌 보면은, 요게 보이는 거 가장 첫 번째 개비온입니다. 이번에 개비온 입고도 됐을 뿐더러 여기 보시면 색이 굉장히 진하지요. 이거 비맞으니까 색이 더 진합니다. 천연자재 특징은 요 영상처럼 이래요. 비가 맞으면 굉장히 이쁘고 진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비온부터는 속에 알맹이가 좀 커졌어요. 안에 들어간 알맹이가 커지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속에 있는 알맹이가 주먹보다 큰 것도 많이 들어있고, 사이즈를 좀 키웠어요. 왜냐하면 망이 7mm가 7cm거든요. 망 한쪽 폭이. 그래, 7cm에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키웠는데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는 비가 물이 묻어서 이렇게 진한 칼라고요. 그 다음 투톤이라고 레드랑 그 다음에 블랙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야말로 정원이나 조경에 두세 개만 있으면 굉장히 예쁜 자재죠. 의자로도 쓰이고, 디딤목으로도 쓰이고, 화분받침으로 쓰도 쓰이고, 얘는 어디다 놔도 어울리는 자재입니다. 요즘은 카페 실내 인테리어까지 조금 진입을 했어요. 가장 애착 갖는 현무암이고, 개비온 현무암이고요. 자, 두 번째 시리즈는 요거는 수반이에요. 요거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예전에는 이게 뭐냐면 돼지 구유예요. 돼지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중국이나 이런 데서 기존 옛날 거를 수거해서 한국으로 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깨진 것도 많고 거의 없습니다. 깨진 것도 많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 손으로 다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요거는 다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든 거고, 이것도 원래 풀을 심는 용으로 개발이 되는데, 뭐 골프장 게스트하우스에는 거의 다 이게 있지요. 고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근데 요즘은 여기다가 소품들을 많이 넣습니다. 어떤 뭐 정원이나 저런 조경에 딱 놓고, 이후에다가 무슨 조각품 조형물도 올려놓고, 이런 소품을 올려놓는 용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도 굉장히 예쁩니다. 천연자재라는 건다 그래요. 그냥 놔도 이쁜 거. 이런 게 보통 천연자재의 특징입니다. 요 수반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예쁜 거고요. 이거는 사실 뭐 저희 특허까지 진행했던 제품이라서 지금도 특허 나와 있고요. 태양광으로 계속 비쳤다가 밤에 비리 비치는 태양광 석등입니다. 이 석등은 낮에 빛을 비추면 그 다음날 빛이 다시 나올 때까지 거의 비쳐요. 대신에 영상으로는 굉장히 빛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빛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어두운 곳에 놓으면 그래도 그 주위가 환하고 좀 무서움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넘길 수 있고 좀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이 태양광 석등입니다. 저희는 석등은 총세 가지예요. 하나는 태양광이 안 들어가는 꼬맹이 석등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카페용 요거 보이지요. 요거 카페나 실내 인테리어 때꼭 한두 개 놔두면 굉장히 예쁘죠. 요게 다 분리되게, 요게 꼬맹이 석등이라고, 요 석등이 한 종류가 있고, 오늘 영상 준비는 안 했는데 현무암 석등이 있어요. 또 투박하게 제주도에서 있었던 현무암으로 만들어낸 그런 석등이 있습니다. 요 태양광 석등은 돌로 통석으로 다 가공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굉장히 귀해요. 어디서 만들기도 힘들고, 또 이걸 만들어서 저희 같이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요거는 저희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밖에 팔수 없는 거고요. 요게 태양광 석등이고요. 꾸준히 하고, 요거는 그냥 저희 브랜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많은 양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토모코리아라는 브랜드 때문에 가지고 가는 어떤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지으시고 좀 특수한 공간들 있잖아요. 이건 실내에도 시공을 하고 실외에도 시공을 하는데 스톤 파벽돌입니다. 파벽돌이라는 거는 깨진 어떤 형태를 형상화시킨 이름을 파벽돌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스톤 파벽돌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돌을 직접 쪼갠 거예요. 이거는 뭐 시멘트나 이런 걸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천연 대리석을 규격에 맞게 자른 다음에 딱 반을 쪼개요. 그렇게 해서 천연 질감을 만들어 나간 거고요. 좌측은 그레이, 약간 다크 그레이 계열의 스톤 파벽돌이고 우측은 화이트 파벽돌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조화를 맞춰서 시공하는 데도 있고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화이트로만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 예쁘죠. 요걸 이제 혹독이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엠보싱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영상처럼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톤 파벽돌도 꾸준히 이쁘게 꾸며야 될 공간에 이렇게 많이들 들어가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시공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이거는 다른 데 썸머 사이딩이 뭐 스틸 사이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요 이름을 그냥 스틸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양이 저희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건 저희가 특수 주문을 했던 거라서 우리나라의 포천석 있잖아요. 한국의 포천석을 주문받거나 시공을 하면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인천 공항에 가시는 분들은 인천 벽 시공해진 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포천석에, 그건 중국 가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의 포천석이 인천 공항의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과 형태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요게 이제 저희가 스틸 패널이라고 하는, 이거는 쇠예요. 쇠에다가 특수 가공을 해서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이 좀 편하지요. 아무래도 2m씩 뚝뚝 시공하고 피스무스로 시공할 수 있어서 이건 유행을 하는 거예요.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세 가이드 같은 게 또 막 필요하고 시공하면서 좀 저렴하게 시공하실 분들인데 천연자재 느낌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재예요. 스틸 팬을 이렇게 엮어드렸습니다. 뭐 하나 까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뒤에서 넣었는데 이거는요. 현무암 개비호는요, 하나씩 사가면 비싸고, 이 파레트, 한 파레트에 18개씩 들어있어요. 18개를 한 번에 사가시게 되면 할인이 조금 많이 돼요. 꽤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파레트 형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파레트는 다 지게차로 실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레트로 구입을 하시면 조금 할인된다는 의미에서 이 영상까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시공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제가 교육시킬 내용들이 많거든요. 시멘트도 좀 바뀐 내용들도 있고 저희 토목본드 얘기도 해야 돼서 시공하고 시공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조금 엮어 들어갈 저희 내용이에요. 이제는 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